약 한 달 만에 재방문입니다. 그치요? 특대 사이즈. 오늘의 수량 30만. 주하나, 너가 좋아하는 도끼 왔었다. 엄청난 곳이구나, 여기. 이거 엄청난 곳이다. 어, 서인국이다. 이렇게 연예인 많이 온 데 봤어? 응, 그러게. 초밥집 거기 나. 엑스제팬도 왔어. 안개가 뭔 소리야? 아니 얘는 그냥 대고 얘는 진짜 한개야. 막 꽃게 찜도 팔고 막 그러네. 여기 보니까 새우장도 있고 막 그렇더라. 알았어. 우와 이거 막 개 알 비빔밥. 새우장도 있어. 새우장 오바지. 누룽지가 나왔습니다. 대박. 위에다가 많이 올렸었는데 또 다. 아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진짜 많아요. 완전 맛있겠다. 우와. 감사합니다. 네. 진짜 맛있겠다. 나눠. 딱 침범하지 않는 영역을 나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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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나눠야 돼. 안 그러면 나 학업 찍어 먹다 채. 오. 열심히 일한 자 먹어라. 감사합니다. 와, 와. 도끼가 너무 아까워져서. 와, 대박이다. 진짜 대박. 밥이랑 먹어야지, 밥이랑 먹어야지. 맛있다. 아이스크림 녹지 먹는다고 막 편하네. 생크림, 생크림. 어, 그거 진짜 그, 그 말이야. 오. 맞아. 맛있다. 맛있지? 진짜 맛있다. 아름다워라. 정말 아름답군요. 특대를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정말 아쉽군요. 이미 오늘의 수량 30마리가 다 나갔다고 합니다. 미역국에 밥 말아먹어? 여기 미역국 진짜 맛있어. 어, 그리고 이거 먹기 전에 주한이랑 나랑 먹을 거 분류해놔야 돼. 안 그러면 너 빨리 먹고 나도 빨리 먹는 거야. 서로 많이 먹으려고 빨리 먹으니까 분류해놔야 돼. 분류해놓자. 하나, 둘. 어? 왜 너가 또 네 개야? 많이 못 먹어. 나 이렇게 네 개야, 나. 나 많이 못 먹어. 아, 왜? 뭔 소리야. 골탱이 없는 소리야. 참. 진짜 맛있다. 맛있지? 뭔가 더 맛있다. 오. 와. 와,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어떡해, 너무 맛있어. 그래요? 여기는 간장이 고급스러워. 그때 화사 간장 게장이랑은 차원이 다른 곳이야, 여기는. 그치? 화사님이 맛있게 먹었을 뿐이지. 거기도 싸. 맛있긴 한데. 여기 맛있어. 여기가 훨씬 맛있어.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따지도 않고. 오, 따지도 않고. 그게 핵심이야. 너무 맛있다. 저번보다 더 맛있어. 건강한 맛. 어머, 드세요. 화사 간장게장 진짜 짜다. 해주랑 와야 되지.
비쌌어? 가격은 비쌌어? 응. 내가 설마 했을까? 거기서 먹은 맛은 철학이 안 느껴져. 철학. 새우장도 먹을래? 진짜? 어? 진짜 한만 원이야. 거기 뭐 있지? 먹을 수 있을까? 먹을까? 진짜? 진짜? 오버하는 것 같은데? 왜? 대체 치는 사람 나의 마음을 생각해. 됐어? 누룽지가 나왔습니다. 더 먹어. 어, 여기다 퍼 먹어, 전아. 여기 뜨겁잖아. 거기다 먹으면 뜨거워. 식혀 먹어야 돼. 주한이는 새우장이 더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게장이 더 맛있어요. 옆에 꽃쟁이. 어렸을 때. 그래, 그래. 그걸 먹었어야지. 어렸을 때 내 별명이 뭔지 알아? 뭐? 새우. 왜? 눈이 작아서. 진짜? 난 새우인간, 난 새우를 좋아해서. 어? 그래서 내가 널 만났나보다. 나 진짜 별로 새우인간이었어. 정말이지, 싹싹 비었습니다. 정말 싹싹 비었어, 너무. 확실히 이게 진짜 크다. 반찬
맛이 들었을까? 진짜 천재. 태초에 누군가 배를 간장에다 담은 사람이겠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한번 약간 스스로 담가는데 그냥 아까워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넣었어. 간장을 맛있게 하려고 배를 넣었어. 하고 넣는 거야. 근데 간장이 맛있었는데 그 안에 계속 맛있는 거야. 육수처럼. 나는 진짜 막 그러면 엄마 생각해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게장을 한 번도 그 맛이 뭔지 모를 거 아니야. 나 게장 먹는 게 되게 취미거든. 내 취미가 간장게장 도장 깨러 다니는. 여기저기 다녔어. 근데 만약에 내가 간장게장 맛에 모르고 살았다면 정말 끔찍하다. 간장게장이 없는 사람. 내가 옛날에 엄마 유학 갔다 와가지고 엄마가 너 뭐 먹고 싶어? 이랬는데 간장게장이 없어. 내가 먹고 싶었나? 엄마가 그랬어. 근데 먹고 싶은 거 엄마. 망설이지도 않고 간장게장이. 간장게장이라고 하고 2위가 갈비찜이라고 했나? 약간 이런 간장류를 되게 좋아하나봐. 얼마 전에 엄마 티몬에서 티몬 데이가 좋아하길래 양념게장을 샀다? 빨간 색깔 양념게장? 그리고 양념게장이 바레인산이더라, 꽃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이 아니라 바레인이라는 나라의 꽃게더라고. 근데 먹을만 했다? 12,000원, 3,000원인데 한 단지에 이렇게 꽃게를 넣고 절단된 꽃게들만 다 들어가 있어. 먹을만 하더라? 그래서 몇 끼를 맛있게 먹었어, 좋아한다. 13,000원짜리라고. 맛있더라고. 먹을만 하더라고. 약간 게장이 이제 배짜잖아. 배짜다 보니까 양념이 좀 덜 된 것 같다. 일반 배짜. 약간 짭짤한데? 짭짤하긴 한데 뭔가 배인 느낌은 좀 덜 들었고. 짭짤하긴 한데 그냥 일반 배짜는 되게 배인 느낌이 들어서 더 맛있어. 다음에는 일반 배짜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맛있고. 맛도 난 고기가 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좀 짜. 고기는 짜지도 않고 맛있다. 그치? 그치 않아? 항상 데쳐주는 감자도 많고. 만족스러워. 비슷한데 이게 좀 더 짜. 이게 조금 더 한약 재료 맛있어. 그렇다. 맛있어. 영성도 볶겠다. 맛있겠다. 냉동을 시켜버리는 거. 한꺼번에 다 데쳐내고. 그거 아저씨가 왠지 맛있어. 데쳐를 사가지고 데쳐를 사가지고 항상 어디 가서 그런 거 많이 물어봐. 왠지 아저씨 막 싹싹 되었어요. 엄마 여기가 일본에도 있대. 일본 도쿄랑 오사카에도 있대. 여기? 진짜? 대박이지? 나도 돈 있었으면 내가 일본 가서 교토점 같은 거 하나 냈다. 그게 출근이 은근 쓰잖아.